규칙들 그 규칙에 대한 것이니 아닌가요? 아하. 여기다가 무슨 말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싱가포르 아 다른 그래서 넣어서 읽어주세요 민간에 other than other the different 원하도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오케이. 그래서 한국과 다른 규칙들이 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묻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까? 예. 그 다른 규칙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자, 그래서 한국 규칙과 다른 것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무슨 청량 음료, 소다 음료를 마시지 말고 또는 anything 어떤 것을 먹지 마라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는 물 이외에 입속에 집어넣지 마라고 얘기하네 물 빼고 지하철에서는 아무것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어떤 말은 어떤 것을 먹지 말아 어떤 것?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지금 마시라 했어요. 마시지 말라 했어요. 마시라 했어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하고 있어요. 아, 돈. 됐습니까? 네. 앞에 어차피 don't가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읽으면 Don't drink soda or don't eat anything in the subway. 됐습니까? 네. 먹거나 또는 마시거나 또는 먹지 마라. 예. 간단하게 하면 don't drink or don't eat 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무슨 시로 시작했어? 무슨 시예요 이거? 하다시 네,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 의문문 뭐라고? 의문문이죠? 묻고 있는 거죠? 아니요 부정문이요 네, 그래 부정 낫이 내가 낫이 있으니까 라고 물었으면 부정문이라고 하면 되겠지 네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아 평소문 어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죠? 네. 어, 하다시로 시작하면 무슨 문? 평서문. 뭐래? 평서문은 누가 다가 있어야 평서문이지, 이놈아. 네. 누가가 여기 어딨어? 다만 있지, 지금. 네. 명령문! 아.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요.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시키거나 명령할 때 무슨 문을 쓰는데? 무슨 문을 쓰는데? 평서문. 에? 명령문! 부탁이 아니잖아, 명령은. 뭐? 명령은 부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아... 명령할 때 쓴다고.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너는 아니. 부탁 또는 충고 또는 명령문이라고 불러 너는 아니요 어? 너는 그렇게 부르라 아니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명령문이라고 할 거니까 아니요 너는 아니요. 부탁 또는 충고 또는 명령문이라고 해 아니요 어? 아니요 명령은 부탁이 아니라며 어? 넌 그렇게 부르라고 나는 귀찮으니까 명령문이라고 그냥 할 테니까 아니요 어? 명령문의 범주 안에 충고나 어? 또는 부탁이나 명령이 다 포함된다고요 특징은 네. 명령문의 특징은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냐? 도대체 뭘 보고 얘가 명령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냐? 부탁 또는 명령. 어허야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하다시. 그런데 앞에 don't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네.
같다. 똑같은 거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너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 지금. 쟤 먼저 할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요. 쟤 먼저 해야 될 거. 쟤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자. 전 뭐 내일 하나요? 예, 네, 뭐라고요? 태권도 갈 시간이 됐어요. 너 쓰기 시험. 오케이, 다 맞았네. 오케이. 응? 내일 할 거야. 다 했어. 자, 계속해서 이채빈. The donkey falls in a pool. 다음 시간에 봐. And the donkey falls in the park. 그리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공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먹이를 주라고 명령, 새들에게 먹이 주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feed birds. feed birds인데 먹이 주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don't feed birds.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문? 명령문. 명령문이라고요?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Really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의 뜻은? 정말로요. 그 외에 또 그랬더니 Don't forget to cr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예, 뜻은? 잊지 마라. 변기물을 내리는 것. 오케이. 포겟의 뜻은? 있는. 에, 있다. 그러면 don't forget 대신에 뭐라고 해도 상관없냐 하면 이래도 혹시 될 것 같지 않나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to flush the toilet.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지 않나요? 되지 않나요? 기억해. 변기물 내리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잊지 말아라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네. 오케이. 플러시의 뜻은? 내리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가지? 네 가지. 왜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죠? 투가 붙어서. 그래서 그 네 가지 뜻은 뭐가 될 수 있는데? 내리는 건 내리기 위하여, 내리기 위해서, 내리기, 내리다. 내려서? 내려서, 뭐뭐 해서, 마지막은. 중에서 뭐가 제일 어울려요? 내리는 것. 헤이, 안방 뒤로 봤자. 잇. 그거 잊지 마라. Don't forget it. 네. 좋습니까? 네.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will have to pay a fine.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뜻은? 너는 벌금을 내야 될 것이. 자, 이거 읽고 뜻. Will have to.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여기에 누가? 다가 있죠. 너는 내야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양념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헤이. 잘했습니다. 아싸. 굿잡. 어떻게 3시 반에 와서 5시니까. 그러게 말이야. 한 번에 좀 끝내지 그랬어. 그치. 왜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치? 제가 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재빈이 F에 아니네 복화 2에 6인가요? 네. 오케이.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누가? 자, 이제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할 건데요. 친구들을 소개해주세요. 친구들은 나도 준비됐죠. 얘는 어때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책의 제목은? My Friend. My Friend은 누가 아니고 꼭 꺼내주시고요. 네?
My friends. 네, 여기서 my friends라고 하는 거. 시험 대비 전에 소개요. 여러분에 대한 소개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리고 Fred is funny. Fred is funny. Fred is funny. 네, okay. 누가? Fred가. 다. Funny의 뜻은? 빨갛다 와. 긴. 네.